대해서라는 제목이고요. 제가 작사를 하고 싱어송라이터 맷이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귀여운 기타를 들고 네, 오늘 도와주러 나오셨어요. 싱어송라이터 맷이고요. 준비할 동안 제가 좀 더 떠들게요. 저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요. 페이스북 검색창에 오로라스팅 쳐주시면은 알아서 하는 미지연인가요? 몇 번이에요 이거? 네, 원래 라이브 공연장은 이런 맛이죠. 내가 할게. 네, 저는 오로라스팅이니까요. 네, 오로라스팅 못 말하는 거죠. 오로라스팅 검색창에 네, 아니 페이스북 검색창에 오로라스팅 오로라스팅 검색창에 페이스북 검색해 네, 검색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좋아요에 그렇게 연연을 안 해요. 왜냐면 좋아요가 많다고 해서 공연에 사람이 많이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냥 직접 와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래서 싱글 앨범을 2주 전에 발매를 했는데 뭐 반응이 꽤 괜찮아요. 막 그죠? 좋아요도 많고. 아, 네. 생각보다 좋아요도 많고 많이들 들어주셔가지고 감사의 따름입니다. 네. 아, 저는 싱어송라이터 맷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도 페이스북 검색창에 맷이라고 치면 어에이예요, 어에이. 아니면 네이버 검색창에 맷을 치면요, 멧돼지 할 때 어에이예요. 치면 제가 나오니까 많은 소식 네, 받아주시고요. 네, 나름 활동하고 있는 선배 뮤지션이에요, 저보다. 네, 그리고 뮤직비디오를 저희가 찍었는데 둘이 같이 출연을 해요. 근데 서로 만나는 장면은 거의 없고요. 계속 길을 걷는 연기를 하고요. 저는 시무룩한 연기를 해요. 보시고 이게 뭐 발연기다 막 이러지 마시고 노래에 집중해 주셔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색함을 없애기 위해 흑백 처리도 했어요. 톤 보정은 흑백이 짱이죠. 네. 저는 이 곡을 마지막으로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변화에 대해서 들려드릴게요. 변하는 건 두렵고 머무르기도 싫어요. 결국 원하는 건 뭐죠? 하고 싶은 게 없나요? 남들이 하는 게 모두 다 정답일까? 맞다고 하니 그건 맞는 것인지 답답하죠. 세상은 참 어렵고 무섭고 알 수 없죠. 나날이 변하기도 머물러 있기도 하죠. 아직 세상은 이렇게 기회가 많은데 굶주려 있는데 왜 주저앉아 있나요? 꿈 주려 있는데 왜 주저앉아
있나요? 라일라 라비리 라일라 세상엔 이렇게 기회가 많은데. 감사합니다. 오로라스팅이었습니다. 네, 매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